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난적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를 떠났고 토트넘 핫스퍼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보다 더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지난번과 똑같은 패턴으로 무너지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3연패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고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이번 경기 실망스러운 패배에 대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주말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승 6무 14패로 리그 7위 자리에 위치한 5위 토트넘 핫스퍼보다는 낮은 성적을 기록했던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 시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무려 0-4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었고 그 전 시즌에는 무려 1-6이라는 더욱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는 등 유독 뉴캐슬 원정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둬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에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 토트넘으로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연패를 여기서 좀 끊어낼 필요가 있는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자신의 천적과도 같은 상대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경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20-9, 볼 점유율 면에서도 66-34로 모든 스탯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기대 이상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신들의 천적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때도 그랬듯이 주도권을 잡고도 이렇다 할 확실한 찬스나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번번이 득점 찬스를 놓쳤고 수비진에서는 또다시 알렉산더 이삭 선수에게 수차례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결국 이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3라운드 경기를 1-1로 1-2 패배로 마무리했고 또다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지난번 에버튼과의 경기보다는 확실히 토트넘 핫스퍼에게 높은 레벨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다른 양상이 나온 경기였는데 토트넘 핫스퍼는 역습시에도 다이렉트한 롱볼을 구사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 1차적인 빌드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강한 압박에 실수들이 수차례 나오면서 얼음을 겪었고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파비안 시어 등 수비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에버튼보다는 빡센 수비가 촘촘하고 더 견고했기 때문에 슈팅 숫자는 많이 나왔지만 확실한 찬스를 잡기에는 어려운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개인 드리블 돌파 및 탈압박으로 동료 선수들에게 전반전에만 두 차례 찬스 메이킹을 했지만 이 역시 외곽 슈팅 찬스에 불과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토트넘도 그저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기보다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처럼 다이렉트하게 풀어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토트넘 핫스퍼는 결국 자신들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충분히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이번 경기 패배가 실망스러운 부분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또다시 패배를 당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브래넌 존슨 선수를 투입해 브래넌 존슨 선수가 득점을 유도해내면서 효과를 본 것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 용병술이었지만 이번 경기 패배는 결국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한 한계와 이미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패턴을 직접 학습을 했음에도 결국에는 문제를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하지 못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고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이번 경기 실망스러운 패배에 대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경기에서 무언가를 얻었어야 했다. 우리가 경기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첫 번째 원정 경기 레스터시티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린 뉴캐슬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위협을 무효화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여기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홈 구장에서는 분명 어려운 상대다. 관중들은 홈팀에 매우 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은 일들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지만 대부분 우리가 정말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 그 후 우리는 게임에서 우위를 점했고 우리는 그것을 끝내기만 하면 되었고 우리는 그러지 못해 실망스러운 두 번째 골을 허용하게 됐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의 플레이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한 또 다른 아픈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첫 세 경기가 경기력은 좋았다. 결과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고 조금 더 침착해졌다고 생각한다. 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닉 포프 골키퍼가 뛰어난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나은 피니쉬를 한다면 우리가 그를 몇 번 더 테스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우리가 만든 기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 아마도 6번에서 10번 정도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우리가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끊임없는 주제였다. 상대 수비가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가 꽤 어렵다. 때로는 10명이나 상대 박스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한다.
알렉산더 이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선수들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역으로 꽤 잘 들어갔다. 박스 안에서 골에 더 가까이 다가간 적도 있었고,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약간의 침착함이 부족했다. 때로는 우리의 포지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상대를 놓쳤다. 라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경기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우세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마무리를 못해서 무너졌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대로 토트넘 아스퍼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보다 경기력적으로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인 것이 팩트이긴 한데, 결국 프로축구팀의 감독은 결과로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인터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이번 경기 실망스러운 패배에 대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팀이 악용할 수 있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유연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구식 전략이다.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효과가 있는데 그들은 필요성을 파악하고 모든 포지션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트넘에서는 효과가 없다. 몇 가지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프로젝트의 뚜렷한 문제점은 가려지지 않는다. 똑같은 똥이다. 수비도 못하고 골도 넣을 수 있을 만큼은 좋지 않았다.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빠른 발의 왼쪽 센터백을 사야 했어. 매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엔제 감독을 해고하고 유력한 클롭 감독에게 연봉 2500만 유로와 은퇴 후 복귀할 경우 클럽 지분 10%를 제공해라. 다음주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 인터뷰 영상을 다시 게시해라. 새로 녹화할 필요가 없어. 똑같은 변명. 선수들은 골을 넣는 방법을 모르거나 골을 넣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스퍼스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달팽이 같은 속도로 패스를 시도한다. 부진한 클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는 평균적인 선수들은 아무도 상위 4위 팀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린 지난 시즌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난 엔제 감독과 그가 하려는 일을 좋아하지만 이 수준에서 그가 구현하려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위협적인 포워드 라인에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는 이번 여름에 원하는 선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슬프게도 그것이 그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또 다른 이적 기간 이후에 말이야. 그렇게 많은 포워드 영입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개인 탓만 할 순 없겠지. 스퍼스의 온 걸 환영해 엔제. 볼 점유율은 무의미하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통계다. 90분 동안 팀이 뿜어낸 반기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 골을 넣는 것, 그게 핵심이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심지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토트넘은 충분히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가 토트넘 아스퍼에게는 정말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공격에서는 마지막 한 방이 부족했고 수비에 있어서는 실수가 정말 많았던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